하나님께 그 교재 37쪽에 보면 나 쓴 행동 보표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렇게 학급 담임도 하고 영어 교과 담임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의 나 쓴 행동을 분석 제 나름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우리는 이 원래는 이 문제 행동, 미스 비헤이비어, 잘못된 행동으로 이제 번역이 보통 그렇게 되죠. 근데 제가 아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 나름의 사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오히려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낯선 좀 같이 중립적으로 표현해서 낯선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지금 선생님들에게 많이 이제 보급이 좀 됐어요. 낯선 행동, 낯선 행동이란 말을 많이 쓰십니다. 여기 지금 제가 좀 아이들이 이런 낯선 행동을 하는 건 이유인데 이쪽은 이제 행동의 양태입니다. 아이들이 선택하는 행동인데요. 첫 글자 끼 떴다 방장땡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끼 떴다 방장땡. 끼어들어.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애들이 끼어드는 게 많을까. 꼭 끼어가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떠들고 근데 떠드는 거와 방해하기가 좀 달라요. 그냥 단순히 떠드는 건 귀여워. 근데 떠들 때 수업을 방해하면 이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떠들되 기분이 나쁘면 이건 수업 방해야. 근데 떠든데 귀여워. 이건 수업 방해는 아니야. 그냥 단순히 떠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신경양주는 요즘 애들이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그리고 참 여기 근데 여기는 수업 잠자는 것이 수업 방해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거든요. 자 선생님들 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학교에 안 나오는 것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까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교사들도 우리와 똑같은 학교 붕괴를 겪었어요. 그 와중에 그분들은 프로젝트로 이렇게 막 법으로 막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를 해서 차분하게 연구를 몇 년 겨듭한 결과 우리에게도 이제는 새로운 훈육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cooperative discipline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cooperative는 아시는 것처럼 협동이란 말이고 discipline은 훈육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 협동이라는 말과 훈육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어울리지? 이해가 되질 않죠. 그래서 협동이와 훈육을 합쳐서 협동 훈육이라는 말 자체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아 그래 협동이야말로 진짜 훈육이다 이런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 거죠. 이분들은 이제 이 책을 쓴 이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이 이와 같이 관심 받고자 하고 목적이 있는데 낮은 차원에서 관심 받고자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애들은 센 척한다. 일진의 탄생이에요. 관심을 못 받아서 얘네들이 센 척한다. 자기들만의 인정 시스템을 갖는 것이 바로 일진이다. 왜? 소속한 사회가, 소속한 학교가, 혹 소속한 반, 그 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센 척 함으로써 자기 인정받고 싶어. 드라이커스가 한 말인데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930년에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분석했으니까 1930년, 100년 전에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0년을 이렇게 먼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고 새로운 훈련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 척 했는데도 또 인정을 해주면 그때는 공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속한 사회가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을 때 그때 드디어 뭐한다? 도피한다. 자해하고 자살을 수고한다. 그래서 이 린다 엘버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 수업을 눈 시퍼렇게 뜨고 방해하는 애들은 결코 이거 하지 않는다. 지읒시옷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다. 네? 지읒시옷 하지 않는다.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이거 하지 않는다. 그 책에 그렇게 볼까요? 자, 언뜻 떠올리기 어려운 단어죠.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수업 방해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 참 황당한 거죠. 저 처음에 그 글을 보고서도 이해가 안 돼요. 와, 이게 되죠. 이렇게 냉엄하게 분석을 하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꾸 대들고 하는 놈들은 그래도 먹고, 그래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애들이라.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10여 년 뒤에 35년, 제가 교직에 35년 있었고 이후에 5년 계속해서 교육계에 종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토탈 40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하는 저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거의 하나같이 우울감입니다. 집사람이 초등교사거든요. 저 오늘 아침에 여기 데려다주고 어디 있죠? 시내 카페 어디 있을 겁니다. 또 데려다 주고 할 텐데 제가 여보 애들은 왜 이렇게 우울해 우리 애들 들여다보면 다 우울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행동을 하네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이고 당신은 우울 환원증이야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하면 다 우울이래 그렇게 저한테 핀잔을 쳤어요. 그랬더니 한 1, 2년 지나니까 근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심지어 우리가 ADHD라는 애들조차도 부모와 애착관계에 성장이 실패하면서 거기서 또 애들이 그 슬픔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코로나도 잡았는데 우울감은 못 잡을까? 백신이 두 가지가 있다. 드라이코스도 말한 거고 제가 평생 해보니까 이 우울감 잡는 백신이 소속감과 자존감이더라. 그래서 시오시오 니응이응 지읒지읒 그렇죠. 네, 좀 특이합니다.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잡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은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급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은 뭘 키워주셔야 한다. 애들이 이런 낯선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려면 담임 선생님한테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높이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까 카페 만드시라고 제가 권했던 것도 이걸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가 이 소년원을 나가면 끝이 아니라 나하고 평생 인연을 맺고 나가는 거다. 그런 소속감, 끈끈한 소속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는 데는 자존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형식 저 뒤에 이제 그 3교시 시작할 즈음에 저 뒤에 전시해 놓은 거 투어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저기 아유 도대체 이게 영어 숙제야? 이해가 안 되실 정도. 그냥 뭐 다양해.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는 게 영어 과제였습니다. 근데 왜? 정확하게 무엇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것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이렇게 소속감 쏘고 자존감 주사 놓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넘어가면 이런 일을 한다. 이건 학교에서 이제 생활 규정 처벌이죠.
처벌. 그리고 이거는 생활기록부로 긍정적인 변화를 처벌을. 근데 지금 소년원은 생활기록부 없죠? 적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할 말이 있어요.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로 애들 사로잡는데, 제가 사로잡는 비기를 안내를 해드릴게요.